안녕하세요. 나무꾼 혜성입니다. 자, 오랜만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. 오늘 날짜가 이제 1월 12일입니다. 벌써 2023년도가 이제 밝았는데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횟수로 이제 귀농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. 보통 다른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면은 이제 휴식을 취하고 이제 다음 농사 준비를 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저희 같이 이렇게 조경수 포트재배를 하는 농가들은 지금 이 시기에도 특별한 휴식이라기보다 지금도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생산한 이 포트묘를 또 주문해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포장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에 왔습니다. 저희가 오늘 이 조경수를 이 포트묘를 포장을 해서 출하하는 택배로 보낼 거거든요. 출하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기 위해 오늘 저희 하우스에 왔고요. 간단하게 나무 설명도 좀 해드리고 어떻게 포장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이제 우리 주문하신 고객분들한테 이 나무가 배송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나무는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나무예요.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재배하는 품종 중에 이제 인기가 가장 좋은 품종이죠. 저희 농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뭐 생산량도 많지만 판매율도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울타리 목이라든지 또 포인트 목으로도 식재가 많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크기는 뭐 4m30까지도 크고요. 이제 지름은 1m까지도 나옵니다. 그래서 인기가 가장 좋은 품종이고 향기도 좋아요. 지금 현재 포트에 지금 삽목하고 한 2년 정도 된 나무거든요. 이제 크기는 한 35에서 40 정도 되고 또 뿌리 상태도 좋고요.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문그로우라는 나무예요. 이 에메랄드 그린하고 같은 시기에 삽목을 했고 같은 시기에 포트 작업을 했는데 이제 성장은 훨씬 에메랄드 그린보다는 빠른 편이에요. 지금 크기는 한 40cm 정도 나오고 있어요. 지금 뭐 뿌리 상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화분이 얼어가지고 한겨울이다 보니까 빠지진 않아요. 그래서 나무 상태는 이렇게 좋고 지금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은청색 빛깔이 조금 덜 나는 느낌이거든요. 이제 봄이 되면 또 햇빛을 받고 그러면 은청색 빛깔이 또 예쁜 그런 인기가 좋은 문그로우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은 블루 엔젤입니다. 이 블루 엔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어요. 그 색감도 뭐 문그로우랑 약간 비슷한 감은 있는데 문그로우보다 은청색이 조금 더 진하다고 볼 수 있어요.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 월동색을 입고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본연의 색깔을 지금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봄이 되면 햇빛을 먹으면 이제 색감이 좀 이국적인 느낌? 좀 유럽에 온 듯한 느낌? 그런 느낌들을 주거든요. 그래서 그 고급 수종이다 보니까 인기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. 옆에 1년생 문그로우가 있는데 색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이게 문그로우고요. 약간 찔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런데 이 블루엔젤 같은 경우에는 부들부들해요. 잎도 좀 더 뭐 길쭉하다고 해야 되나? 그러고 여기는 약간 가시가 있는 듯한 느낌. 문그로우 같은 경우에는요. 근데 색감은 약간 비슷한데 조금 더 청색이 좀 더 진하다고 볼 수 있고 문그로우는 약간 흰색감이 좀 더 돈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블루 에로우라는 품종이거든요. 블루 에로우도 블루 엔젤이라는 품종과 마찬가지로 또 인기가 좋은 품종인데요. 색감은 엔젤이랑 좀 비슷해요. 그런데 조금 더 에로우라는 이름답게 좀 더 얇고 또 크게 크는 품종이거든요.
그래서 초반에는 성장세가 좀 강해요. 좀 빨리 크는 수종이고요. 이 에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타리보다는 좀 포인트 목으로 좀 많이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이것도 역시 인기가 좋고 판매가 잘 되는 품종입니다. 제가 계속 이렇게 나무 소개해 드리는 동안에도 저희 지금 와이프는 저 앞에서 지금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. 지금 택배 시간을 맞춰야 돼서 빨리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벌써 한 박스를 포장을 해 놨습니다. 손이 빠르시네요. 웃고만. 자, 이렇게 준비된 나무를 흙이 쏟아지지 않게 이렇게 비닐에 담아서 이렇게 박스에 담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택배 포장을 마무리했습니다. 총 17박스인데 20주씩 들어갔으니까 340주 정도 되겠죠. 뭐 중간중간에 서비스로 한두 주씩 더 넣어드렸으니까
받으시는 우리 또 고객님께서 네. 기쁜 마음으로 잘 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택배 포장을 마무리 했고요. 이 하우스는 지금 저희가 지금 조경수를 재배하고 있는 하우스예요. 그래서 조경수 오늘 주문 들어온 거 택배 포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. 저희가 이제 포장을 안전하게 해서 또 안전하게 또 우리 주문하신 고객님께 도착한다는 거를 또 포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. 다음번에는 저희가 유실수도 지금 다른 하우스에 보관 중이거든요. 그 과일나무들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,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, 또 포장은 어떻게 하는지 또 다음번 영상에서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나무 재배나 또 귀농이나 이렇게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이렇게 문의 주시면 또 친절하게 또 제가 뭐 많이 알진 못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친절하게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